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주요 인사의 발언인지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AI 반도체 왕좌에 오른 건데 사실 이제 2018년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실적보다 잘 나왔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그 참고로 아니 어떤 기업은 잠정 실적 발표하고 어떤 기업은 잠정 실적 발표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 계실 텐데 잠정 실적은 모든 상장사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걸리지 않으면 잠정 실적 발표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사실은 흑자 전환했어요. 기억을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는 존폐를 갖다 걱정할 정도로 3분기에 이제 영업 적자가 1조 8천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영업 적자를 냈는데 이번 분기에는 사실은 뭐 어저께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7조 3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니까 SK하이닉스 당연히 잠정 실적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했는데 그 7조 원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18년도 3분기에 엄청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초호황기가 다 누렸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 보이는 대로 SK하이닉스의 분기별로 이제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부터 해서 23년 3분기까지 한 4분기 연속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니까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야 월급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년 만에 엄청난 초호황 실적을 냈으니까 한편으로는 반도체 투자하기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 생각하시면은 야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빨리 언제 던져야 돼? 이런 고민하고 계셨을 거고. 근데 지금 1년 만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포먼스는 엄청난 실적을 냈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게 언제 한번 또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나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그렇게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다. 이전보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였던가요? 그때부터 네. 이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지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네. 많이 밀려서 근데 지금은 뭐 천국의 느낌을 맛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1등 공신은 HBM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어저께 그 SK하이닉스가 제 기억에 오전 7시 55분쯤 잠정적 공시를 냈어요. 네. 공시를 내고 이제 9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실적이 좋았으니까 어저께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3% 넘게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최저가를 갖다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구력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데요. 차이는 결국 HBM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건 삼성전자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에 이제 그 H100, B100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그 라인업이 있어요. 그 저가의 라인업에는 필요가 없고 거기에는 주가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라인업에는 이제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가의 라인업, 아까 말씀드린 B100, B200 이런 데다가 이제 SK하이닉스의 HBM3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1년 반 넘게 본의 아니게 양측이 소년이 됐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차이 올해 YTD를 계산해보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수익률 차이가 70%가 나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을 갖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해 투자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주 차이가 70%라는 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7천만 원 차이라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모든 차이를 누가 만들었냐? HBM3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HBM이 영업이익률이 한 50%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이번 실적도 과감하게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 HBM이 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고가의 HBM3를 납품할 때 SK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지만 시장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이제 50% 넘는 께서 넘기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엔비디아가 HBM을 갖다가 빅테크한테 뭐 몇만 개, 몇천 개 줄 때 도매로 넘길 때 그때 3만 달러 넘겨요. 그러니까 칩 하나가 3만 달러니까 엄청난 고부가치죠. 그렇죠. 예. 3만 달러 넘기는데 엔비디아 3만 달러 넘길 때 HBM의 원가가 얼마냐? 3천 달러예요. 10배 장사죠. 그러면 대규모로 넘길 때 3만 달러지 소규모로 넘길 때 또 온라인에서 유통이 될 때 그 HBM 하나가 9만 달러예요. 20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의 장사를 하는 것을 SK하이닉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저도 알고 있는 바니까 단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야 우리 이렇게 그 비싼 거 너네가 팔고 있는데 도움을 주니까 SK하이닉스 HBM3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팔 수가 없습니다. HBM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챙겨줘라는 맥락에서 50% 영업 마진을 남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아주 합리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올해 분기를 다 합쳤을 때 1분기, 3분기 합쳤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을 갖다가 추월했다. 수익률이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수익률도 추월했지만 반도체 영업이 전체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다가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SK하이닉스의 4분기 내년의 주가를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HBM3가 뭐 그다음에 HBM3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우현 CFO 말씀하신 대로 HBM3 이에서 지금까지는 8단인데 그다음에 기술적인 기조는 이제 12단입니다. 12단 제품이 어느 정도 완료하게 일단락이 되면 그다음에 HBM4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가 SK하이닉스의 이제 4분기 내년의 매출과 주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야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뭐 새로운 걸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반도체 딜을 말기도 힘들었는데 HBM도 무엇이냐라고 고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한 5분 10분 공부하시면은 수익률에 짭짤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거기다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 지금 HBM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좀 주고 쓰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이제 참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은 뭘지 투자수자 말말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R 요즘 참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예, 예. 예, 이게 또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SMR을 설명드렸는데 왜 설명드렸냐면 그때는 빅테크,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그 엄청난 자기들의 아까 그 앞에 있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생성형 AI를 갖다 실현하려면은 AI 서버를 전국에 지어야 되는데 짓는 거야 돈을 갖다 막대 투자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었는데 거기에 공급할 전기가 없다. 그럼 전기가 없으니까 미리 이제 원전을 갖다 선점하든 SMR을 짓겠다든 이런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뒤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뒤덮였는데 이번 주에 마치 이제 박상우 과학기술 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서 우리 SMR을 갖다 4기를 짓겠고 이거를 전체 원전 계획,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시켰다라고 공식화했어요. 그렇다면은 SMR을 짓는다는 것이고 지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당위성. 전 세계에서 빅테크 업체들, 빅테크가 사실은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해서 또 다른 SMR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박상욱 수석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서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이번 주에 이제 SMR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욱 수석이 발언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SMR이 그냥 미니 원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쉬울 것 같고, 다행히 대형 원전보다는 크기가 좀 작고 뭐 집약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AI 시대가 오면서 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특징과 이유에 대해서 예, 좀 들어보는 짓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예. SMR의 S가 스몰이거든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작은 모듈러 원자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작은데 어떤 의미 작은 거냐? 우리가 통상 체코에다 그 수출하는 거는 이제 1000MW짜리 이제 대형 원전 발전소입니다. 그 UAE에다 수출한 거는 1300MW고. 그런데 SMR은 3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갖다가 우리 기준으로 300MW 이하면 다 SMR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도 작은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규모가 작은 만큼 모든 발전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도 발전을 하려면 터빈을 돌려야 되고, 터빈을 돌리고 여러 가지 공정에서 필요한 열이, 불필요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식혀야 되거든요. 열을 식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냉각수를 갖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와서 공정 가운데 물을 흘려내리게 해서 냉각을 시키는 건데, 그 물을 갖다 가장 대형 원전은, 기존의 원전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기존 원전들 다 어디 있냐? 해안가 있어요. 그 영광원전, 그다음에 울진 고리원전 다 해안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닷물을 갖다 끌어와서 쿨링을 한 다음 냉각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바다로 내보내요. 그런 것이 이제 대형 원전의 어쩔 수 없이 필수인데, SMR은 작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냉각은 필요해요. 그래서 바닷물 정도는 필요 없고, 사실은 강 정도의 물을 끓여오기만 해도 충분하다. 또 어떤 기술은 이제 강도 필요 없고, 다른 가스를 갖다가 냉매로 써가지고 그 냉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이 세계 곳곳에다가 그 AI 서버를 지어야 되는데, AI 서버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다가 없는 용매가 큰 대양 그 물이 필요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SMR 300MW면 충분하다. 그래서 SMR에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네, 국내도 참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SMR,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가장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투자하면 어디에 좀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 빅테크 AI 서버는 없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 용인 2000 평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형으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도 한 100MW, 300MW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SMR을 지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MR 선두 기업이다. 선두 국가다. 우리가 SMR을 안전적으로 잘 활용하고 짓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떨칠 때, 결국은 SMR이 전세 곳곳에 지을 때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SMR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몇 군데 SMR을 지으면은 세계 강국에, 세계 원전 강국에 우리가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K원전을 이끄는 주역들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예, 예. 앞으로 더 알려져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SMR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현재, 그러니까 SMR 리액터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7군데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한 군데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SMR 리액터도 할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SMR을 갖다 실제로 건설할 때 필요한 건설사가 있는데, 건설사들이 미리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놨어요. SMR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림산업의 DL그룹, 그다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들이 있고, 가장 먼저 SMR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거라고 여겨진 것이 삼성물산에 투자한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먼저 SMR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퍼질 것이고, 그러면 또 한 번에 그 매출과 주가가 펌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MR 기술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 도움도 좀 일정 부분 필요한 영역인데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